시도 경계 없이 어선들이 조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특정적 이익을 위한 선거용이란 비판이 큽니다. 야권 분열이 이미 탈당을 선언한 국회의원 지역구 기초의회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논의가 비용과 건설 방식 이견 속에 진전을 보지 못한 채 해를 넘기고 있습니다. 연말 잦아지는 술자리에 각종 신고가 끊이지 않아 경찰관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구 뉴스입니다. 전국의 어선이 시도 간 경계 없이 연안 어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의 이익만을 노린 총선용 법안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지난 7일 경남 거제 지역구의 김한표 의원 등 새누리당 국회의원 15명은 수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각 시도지사에게 있는 연안어업 허가 권한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도별로 나눠진 연안어업 조업 구역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법안 발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 다른 일정이 근거할 수 있는 기관이 해수부에서 지적을 해야 된다. 요거를 주요 취지거든요. 하지만 해당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어업 현장의 혼란만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산물이 나는 철에 따라 전국의 어선이 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조업을 벌여 어족 자원이 고갈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각 시도별로 어선의 수나 장비에 큰 차이가 있어 일부 지역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가 이번 법안에 대한 의견을 각 시도에 물어본 결과 현재까지 경남을 제외한 모든 곳이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전남 어선들은 이건 거의 뭐 살지 말고 어디를 떠나라는 얘기 같다. 법안을 심사할 국회 농해수위 구성을 볼 때 통과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가운데 총선을 앞두고 해상 경계를 빌미로 어민들의 표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광주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기초의원 7명의 집단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광주 동구의회 이선순 의장과 광산구의회 이영순 의장 등 7명은 오늘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의원들과 창조적 파괴를 통한 정권교체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탈당한 광주 동구의 박주선 의원과 광주 광산갑 김동철 의원과 같은 지역구며 임내연 의원의 지역구 등 다른 지역구 광역기초의원들도 탈당을 검토 중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첫삽을 뜨기 전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할까요? 지난해 논란이 끝났나 했더니 올해는 건설 방식과 비용 절감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장구 끝에 악수를 두는 게 아닐지 우려됩니다. 한신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전 확보 등을 최우선으로 하는 명품 도심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윤장현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원안 건설을 약속했습니다. 취임 직후 일었던 백지화 논란에 따른 진통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도 도시철도 2호선은 원점에서 한 발짝도 못 대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을 때보다 예산이 무려 3천억 원이 늘어났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기본 설계가 멈췄고 예산 절감을 위해 원안을 일부 바꾸지 않으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할 위기라며 광주시가 고민에 들어간 겁니다. 2,300억 정도는 절감을 목표액을 그렇게 잡았는데 유감스럽게도 1,030억 원에 불과해서. 결국 도시철도 2호선은 5가지 대안을 놓고 최대한 예산 부담을 덜고 싶은 광주시와 원안대로 가야 한다는 광주시의회. 아직 의견을 모으지 못한 시민단체까지 중구난방의 여론 속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이었던 그 도시철도 2호선 그 추진에 대한 자기 확신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명확히 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혼선. 필요성 논란에 이어서 공법 변경과 비용 절감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민들에게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혼란과 혼선 그 자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네, 이렇게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윤장현 광주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 임기 내 착공 원칙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 방향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갖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광주시의회도 저심도 방식의 원안만 주장하지 말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이 도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고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송년회 등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 분주하게 보내고 계실 텐데요. 이런 때일수록 쉴 새 없이 더 바빠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경찰 지구대인데요. 연말을 맞은 지구대 김진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밤 10시, 전남의 파출소 가운데 가장 바쁘다는 목포 하당지구대입니다. 하루 3, 40건의 112 신고를 처리합니다. 첫 신고 출동. 앞 차량이 후진하다 부딪힌 접촉사고지만 할 일은 많습니다. 이렇게 접촉사고마다 다 나오는 건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이제 하소서 지금 위로인이기 때문에 와서 접수해 주면. 돌아가는 순찰차 안에서 또 다른 신고를 받습니다. 그냥 빨리 오라고 하고 라는 악인데 전화 끊겼거든요. 상황을 짐작할 수 없는 신고에 긴장 속에 도착했지만 시비 붙은 취객들의 화풀이였습니다. 밤 새도록 반복되는 흔한 일입니다. 알아서 가시라고 그냥 말로 양쪽 다 숨기셔놔서 가시라고요. 예, 가끔 있는 게 아니라 자주 있는 편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좀 사람 피우면은 주변에서 신고를 하고요. 또 술 취한 사람이 기거하게 되면은 신고 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술자리가 많은 연말 유흥과 도보 순찰에 방범 점검을 챙기는 동안에도 신고는 쉴 틈 없이 접수됩니다. 밤 12시, 이번엔 도박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 불을 꺼놓고 10여 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던 남성들은 도박한 적이 없다고 잡아떼더니 신고한 사람을 욕합니다. 누가 그런지 알았다. 신고? 예. 동그란 탁자에 둘러놓은 의자에 곳곳에 카드도 흩어져 있지만 도박은 현장 증거가 없으면 검거가 어렵습니다. 현금 같은 게 서로 없으면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자금으로라도 철수해야 돼. 카드가 있어도? 네, 카드가 있어요. 새벽 1시 30분, 긴 밤은 야식의 힘으로 버팁니다. 지난해 목포경찰서로 접수된 6만 9천여 건의 신고 가운데 20%가 하당지구대로 집중됐습니다. 모든 지구대, 파출소가 바쁠 때지만 전남 전체에서도 신고 건수는 1등입니다. 현재 연말이고 특히 이제 관내가 윤곽 많다 보니까 특히 폭행이라든지 시비, 음주소란, 영업방해 등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불경기에 상인들은 손님이 줄어 힘들다는데 지구대에는 오늘 밤도 술 취한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요 이거? 중서.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시가 진남권에 대한 보수 정비 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공사 현장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국보 304호인 진남관의 해체 복원을 위해 내년 2월부터 진남관 주변의 가설 덧집 공사에 나서고 오는 2019년 공사가 끝날 때까지 매달 한 차례 현장 공개의 날을 정한 뒤 진남관 수리 현장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설 덧집 내에 상시 관람실을 설치해 공사 기간에 진남관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진남관의 보수 현황과 목적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올해 향일암 일출제 해맞이객들이 크게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출제를 분산 개최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31일과 내년 1월 1일 사이에 향일암 일출제와 함께 무술목과 율촌면, 앵무산, 만성리해변 등 모두 22개소에서 일출제를 분산 개최합니다. 여수시는 해마다 향일암 일출제 관광객들이 지나치게 많이 몰려 교통 혼잡이 발생함에 따라 일출이 아름다운 명소를 중심으로 각 읍면 동별로 일출제를 분산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운영에 맞춰 전라남도가 지역 관광문화자원 홍보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중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이 보장되는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예술과 탐구, 사회 등 6개 분야로 남도의 체험 일정을 소개하는 남도의 꿈길 책자를 만들어 광주, 전남북 지역 교육청 등에 배포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상습 감금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안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63살 고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1심에서부터 피해자 10명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장애인 12명을 상습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시설은 폐쇄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해남과 영암, 장흥, 함평 등 6곳에서 실시됐던 문온전파 사업을 내년 7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시범사업 결과 기계 모내기 방식보다 수량은 0.7% 증가했고 경영비는 13% 절감되면서 농가 소득의 10알에 62만 9천 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